그럼 먼저 태영호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이 윤건영 후보와의 주도권 토론에서 희망적 사고란 무슨 문제인가라는 걸 가지고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희망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적 사고가 정책 영역으로 들어오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기준이 서지 않으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아마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자주 갖고 김정은을 제일 많이 만난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임기를 끝내고 나갈 때까지 김정은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말씀하시고 청와대를 떠나셨는데 또 윤건영 후보도 아직도 정말 김정은에게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을 제가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왜 그러면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희망적 사고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는 윤건영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너무 희망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지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때 윤건영 후보는 뭐라고 그때 말씀했느냐면 국토부가 광명시에 동의 없이 차량기지 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거든요. 광명시가 이걸 완강히 반대하니까 결국은 정부도 주저앉고 국토부도 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이거 뭐 국토부, 그때 당시 뭐 국정상황실장, 전 국정상황실장이었고 대통령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국토부만 잘 아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런 구로우리, 이런 봉변을 당하 하지 않았냐? 전 이렇기 때문에 이 희망적 사고, 정말 이 희망적 사고가 지역 정치, 지역 발전에 들어올 때는 정말 엄중한 정말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21대 국회의원 후보 때 그때 국토부, 정부만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또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렇게 많이 김정은을 만나뵀다고 자부하던데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북한에 김정은한테 비핵화 우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간단히 좀 30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도저히 30초로 답을 못할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롭지 못합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그 도발을 어떤 수단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점을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국토부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토부와는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장관을 만나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판넬 보여드렸죠. 윤석열 정부 장관 만나자고 통사정을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차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편지를 보내도 제가 그 문제, 답도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팩트가 아닙니다. 양기대 의원이 광명시에서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무산시킬 때 추경호 부총리 몇번 가서 만난 줄 압니까? 차관 몇번 만난지 아십니까? 아니, 양기대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도 만나고 차관도 만났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건영 후보는 추경호 부총리, 그 다음에 국토부 차관, 이 문제 때문에 몇번 만났습니다. 양기대 의원은 만났는데 왜 윤건영 후보는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윤석열 말씀을 정부에서 그러면 양기대 의원이 제기한 거는 다 받아주어서 장 차관, 부총리가 만나주고 윤건영 후보만은 그러면 뭐 팽식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께 면담 요청을 했는데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차관에게 만나자 그랬는데 핑계를 두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2차관 면담 또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추경호 기재부 장관 만나자고 편지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 보낼로 할까? 양기대 의원처럼 의지가 있었냐? 아니 광명시에서는 아니 삭발하고 가서 데모했는데 윤건영 의원은 추진시켜서 데모 한번 했습니까? 그거 말씀해. 데모 한번 했는가고요. 데모 했고요. 자꾸 사건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